민노총 해체, 힘들어도 해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과 소통했습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인기 없어도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습니다.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중 노동개혁의 방향은 노동의 유연성, 노사관계 처우 등의 공정성, 노동자의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아이스크림 공장 근로자는 여름에 많이 일하고 겨울엔 적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대형 노조 근로자와 중소기업, 하청회사 근로자가 차별 대우를 받지 않게 하는 것. 또한 노사관계에서 한번 약속한 것은 서로 지킴으로써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불법 파업은 없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노동시장에 꼭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노동개혁은 경제의 기본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개혁을 가로막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민노총입니다. 그래서 해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노총의 불법 정치 행위는 이미 노조 활동의 선을 넘었습니다. 행위, 목적도 불법이고 파괴적 수단도 불법입니다. 불법 폭력 조직이 된 민노총은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